안녕하세요, 나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아인슈페너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휘핑크림을 사왔어요. 오늘은 특별히 휘핑을 할때 민트 시럽을 넣고 휘핑을 해서 민트 크림 아인슈페너를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휘핑크림 먼저 넣을게요. 그 다음에 민트 시럽을 넣고 휘핑을 해줄게요. 이 정도 되는 물기로 휘핑을 해준 후에 얘는 잠시 냉장고에 보관을 해둘게요. 짠!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민트 크림 아인슈페너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아인슈페너 진짜 오랜만에 마셔보는데 여름이 되니까 이런 커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크림을 좀 듬뿍 올려서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휘핑크림 양을 조금 많이 늘려봤어요. 맛있겠다. 항공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또 민트 워낙 좋아하니까 기대가 되네요. 한번 마셔볼게요. 먹은 다음에 끝에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크림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메리카노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. 하는 수 없이 빨대를 좀 이용해서 먹어봐야 될 것 같네요. 지금 크림만 먹어가지고 너무 느끼해서 빨대로 아메리카노를 좀 들이킬게요. 오늘은 원두를 좀 산미가 있는 에티오피아 원두의 함량이 좀 많은 그런 원두를 선택을 했는데 민트크림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이런 상큼하고 상쾌한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. 와, 드디어 크림을 먹고 난 다음에 끝에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한잔쭉 들이키니까 진짜 맛있네요. 이거 너무 잘 어울려요. 에티오피아 원두하고 휘핑크림하고의 조합이 되게 좋네요. 오늘도 모두들 달달한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. 안녕!